김호중부터 여자아이들까지 코리아 온스테이지 수원아성이 한층 풍성해진 공연을 예고했습니다. 18일 문화재청과 수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KBS 한국방송이 주관하는 방송의 날 특집 코리아 온스테이지 수원아성 측은 무대에 오를 아티스트 2차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차 라인업에서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여자아이들, 국악인 김준수와 송소희, 뮤지컬 배우 민우혁과 정유지, 성악가 소프라노 김영미와 테너 강효세, 수원시립 교향악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예술단이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2차 라인업으로는 최근 인셉션으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며 대세반열에 오른 그룹 에이티즈와 데뷔와 동시에 2020년 슈퍼루키 타이틀을 거머쥔 신인그룹 위클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또 미스터트롯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해 트로트 신도름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호중과 안성훈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의적인 안무와 뛰어난 실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으로 떠오른 독트 크루와 여러 목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뉴턴 콰이어 합창단도 합류해 볼거리 가득한 공연을 펼칩니다. 또한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프리젠터로 출연해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세계문화유산이 주인공인 최초의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매년 소개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이 장식합니다. KBS 방송의 날 특집 코리아 온 스테이지 수원 화성은 오는 22일 경기도 수원 화성 화서문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녹화 진행되며 9월 3일 밤 10시 40분부터 약 85분간 KBS ETV에서 방영됩니다. 추후 KBS 월드 채널로 약 120개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S.